이제 스토아 학파를 보면 키프로스 키티온의 제논이 주전 300년경 아테네의 철학 학교에서 시작했죠. 스토아 학파의 가장 큰 논점은 진리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진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스토아학파는 진리를 확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만의 진리가 있고 나는 나만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성이 아니라 기분에 근거합니다. 오늘은 여자가 된 기분이야. 오늘은 자전거인 것같아 나는 새인 것 같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토아학파는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이죠.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파티를 너무 많이 즐기지 말고, 일도 다이어트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죠. 균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도넛을 먹으며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에피크로스주의자가 아니라 스토아주의자였던 거죠. 이제 우리는 빌라도의 생각을 이해하고 빌라도가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안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났다는 거죠. 다양한 인종 등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귀신이 내려와 여자와 동침하으로 네피림이 탄생했다고 하기 때문이죠. 지금껏 들은 말중 가장 멍청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지옥에도 천국에도 어린이 집은 없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피도 없죠. 그러니 천사와 같은 존재가 생식한다는 건 멍청한 얘기입니다. 그저 덩치 큰 불안당들이 가인의 딸들과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우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또 남편이 다섯 명 있는 여인이 부활하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지 묻자.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서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어떤 이상한 영적 존재가 내려와 내피림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네피림이 누구인지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이 네피림이라며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함부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죠.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 충격에 대비할 준비가 되셨나요?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이 비행기에서는 어깨끈을 매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찬송을 부른 적 있으신가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고 말했을 때요.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이 담긴 찬송을 부르는데 사실 바울은 제우스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죠. 증명해 드릴까요? 네,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성경으로 증명할 겁니다. 우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바울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헬라 시인들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전 600년에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바울은 헬라 철학 학교에 다녔고 이 말씀에서 헬라인들을 철학으로 설복하려 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무슬림을 설득할 때 알라를 우주의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알라는 우주의 창조자가 아니고 거짓신이죠. 하지만 사람들을 설복하기 위해 여러 부분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주전 6세기의 에피메니데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헬라 철학자이자 시인이었죠. 이야기에 따르면, 에피메니데스는 제우스에게 바쳐진 크레타 동굴에서 57년 동안 잠들었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깨어났습니다. 에피메니데스는 제우스를 불멸의 존재로 여기며, 주전 500년의 제우스에 관한 글을 기록했죠 오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여 그들이 당신의 무덤을 만들었노라 항상 거짓말쟁이, 하악한 짐승, 배울은 배와 같은 크레타인이여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으셨으니 당신은 살아서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바울은 600년 전 철학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철학 학교에 다녔고 헬라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우스에 관해 말했습니다. 다시 글을 보면 항상 거짓말쟁이, 사악한 짐승, 게으른 배와 같은 크레타인이요. 기도서 1장 12절을 보면 크레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니 하 여기도 600년 전 사람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이를 통해 바울이 헬라 철학 학교에 다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헬라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하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서 1장 12절을 보면 크레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크레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넘겨집습니다. 아니죠, 바울은 철학학교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크레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불린 이유는 크레타인이 제우스를 필멸의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피메니데스는 제우스가 불멸의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죠. 자, 또 다른 헬라 시인이 있는데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출신이죠. 바울은 이 시인을 알았고 그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이 시인은 주전 310년부터 240년까지 살았는데, 하이노메나이라는 책을 썼죠. 주전 200년의 헬라 이교도 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책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말씀에서 에피메니데스와 시인 아라토스의 말을 혼용했음을 알수 있죠. 책을 보면, 우리 필멸자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제우스로 시작하자. 모든 거리, 모든 시장에 제우스가 가득하다. 심지어 바다와 항구에도 이 신이 가득하다. 모든 사람이 제우스에게 빚을 치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그의 소생이니. 방금 전본 구절과 같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은 수 세기 전에 있었던 헬라 시인 두 명의 말을 혼용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것을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제우스를 향해 열심히 신나게 노래한 겁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한명더 있죠. 메난드로스는 헬라 희극 작가로 주전 342년부터 291년까지 살았습니다. 100편이 넘는 희극과 많은 각본을 썼죠. 현재에도 메난드로스의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선 메난드로스가 살았던 시대에 관해 말하자면, 주전 342년부터 291년까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56년부터 326년까지 살았죠. 그러니 메난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0살에 사망했죠. 고작 30년을 살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단명했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왕국은 네 명의 장군에 의해 네 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코스가 있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릴 셀레우코스 지역도 있고, 이집트를 통치한 장군인 프톨레마이오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장군이 네 지역을 장악했죠. 각자 다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자, 제가 또 다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타이스입니다. 타이스라고 쓰죠. 이 여인이 타이스이고 그녀는 푸톨레마이오스와 결혼했죠. 이집트를 장악한 푸톨레마이오스 장군이 타이스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타이스는 이집트 여왕이 됐죠. 그런데 그전에 타이스는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푸톨레마이오스와 교제했죠. 즉, 타이스는 왕실 사람의 위치를 고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타이스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타이스는 헤타리아로 알려져 있는데, 헤타리아가 뭔지 아시나요? 헤타리아는 고대 그리스의 매춘부로 성적인 것을 제공하고 예술가 기생 이야기꾼으로 활동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습과 달리 헤타리아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학술 토론에 참가할 수 있었죠. 즉, 타이스는 잘 교육받은 메춘부로서 알렉산더 대왕과 교제하다가 톨레마이오스로 넘어갔죠. 그리고 시국에서 이런 글이 나오는데,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에서 바울이 말하길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프톨레마이오스와 어울린 내춘부에 관한 희극을 인용한 거였죠.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는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냥 따다 썼습니다. 아까 본 말씀에서는 크레타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 말했었죠. 저는 바울과 신약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은 바울보다 300년 전에 먼저 쓰였죠. 이 희극을 직접 읽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을 보죠. 아테네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작년 순례 중에 아테네를 방문했었죠. 이후 고린도도 갔습니다. 당시 아테네 교회는 없었지만 고린도 회당은 있었음을 기억하시나요? 자, 잠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을 보죠.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또 나오죠. 일요일마다 바울이 교회에서 강론하고, 아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아니라 모두 회당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회당이 따로 있지 않았죠.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죠.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7절부터 23절에서 말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아무 소용없는 헬라적 사고방식을 버렸다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토라의 바탕이 없는 새로운 이방인 성도들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도덕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적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기반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인은 황도 12궁과 점성술을 숭배했죠. 이 모든 사실은 두 구절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스천은이두 구절을 수천 년간 잘못 이해해 왔죠. 이 구절들을 올바르게 읽을 준비가 됐나요? 읽고 마치도록 하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들은 목성을 숭배할 만큼 멍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하길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되었거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이교 달력으로 돌아갔느냐는 거죠 이제 성경의 달력을 아는데 왜 성경의 달력을 버리고 이교 달력으로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에는 성경의 달력이 아니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왜이교 달력으로 돌아가냐고 묻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보죠. 골로새서 말씀도 자주 잘못 이해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성일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내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달이 아니라 초하루를 얘기하고 달이 아니라 성일을 얘기하죠. 골로세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와 가까운 골로세인들에게 멍청한 갈라디아인의 말을 듣고 이교 달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킨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갈라디아인에게는 왜 이교 달력으로 돌아가냐고 했고 골로세인에게는 안식일과 성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갈라디아인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사진 속 진짜 비행기와 그 그림자 같은 거죠. 그림자는 진짜가 비친 모습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면 진짜가 있는지 알수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진짜를 비추는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이 지도를 보면 이고니온이 있고 골로세가 있는데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인에게 멍청한 갈라디아인의 말을 듣고 이교 달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추가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자에 불과하니 필요 없다고 할수 있나요? 여러분 각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할수 있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관해 불평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죠. 하나님의 그림자인 사람을 어떻게 비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죠.